6.25 전쟁, 많은 매체에서 6.25 전쟁은 북한 인민군과 국군이 싸운 것을 중심으로 다루는데, 그런데 사실 북한 인민군은 개전 몇 개월 안 되어 금방 밀려났고, 우리나라는 압록강까지 진격, 북한을 멸망 직전까지 몰아붙인 바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개입하여 120만 군사를 데려옴으로써 전세는 지지부진해졌고, 이후 1953년까지 무려 3년간 이 중공군과 싸워야 했던 것이었죠.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는 북진 통일을 이루지 못했고 3년간 피 흘리는 희생을 벌여야만 했습니다. 즉 중공군은 분명히 6.25 전쟁에서 주요한 적이었고 이에 대해 더 자세히 다루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중공군의 자세한 개입 과정, 우리나라와의 치열한 전투사, 중공군은 어떤 전략을 썼는지 등 중공군에 대해서 잘 몰랐던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사실 애초에 김일성의 침략 자체도 중국이 엄청나게 원조를 해주었습니다. 김일성이 열심히 북한의 공산 정권을 세울 때 물론 소련도 무기를 제공하는 등 도움은 주었지만 중국은 직접적으로 병력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무려 8만 가까이 되는 병력을 북한에 지원해준 것이었죠. 중국군 소속에 있던 조선 출신 병사들이 8만 명 있었는데 중국은 그들을 모조리 북한으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이 조선 출신 병력 중에는 남한 출신도 있었지만 중국은 그런 거 무시하고 오로지 북으로만 보냈죠. 그렇게 전력이 강화된 북한, 이제 김일성은 한국을 침공할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미국이 큰 실수를 저지릅니다. 에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한국을 미국의 방위선에서 제외해버리는 선언을 한 것이었죠. 이것인즉슨 한국을 어떻게 하건 미국의 관할 받기라는 얘기였고 이 선언은 공산권의 구미를 자극했죠. 이를 바탕으로 김일성은 소련을 설득, 스탈린에게서 마침내 침공 허가를 받아냅니다.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시작되죠. 북한은 준비가 덜 된 한국군을 빠르게 격파,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했고 이후에는 낙동강까지 진격합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야 미국은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죠. 그래도 미국은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개전 이틀 만에 유엔 안보리를 소집, 유엔군을 파병한 것이었죠. 참고로 이 군대의 대다수는 미군이었습니다. 그렇게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은 총 20만이 집결했고 여기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반격을 가하는데 무리한 공세로 힘에 부쳐있던 북한군은 유엔군의 반격에 크게 당했고 미국 맥아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 결정타가 되어 한국은 빠르게 서울을 수복, 반대로 위로 치고 올라가기 시작했죠. 결국 유엔군은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이때 북한 인민군은 병력이 고작 7만 5천밖에 안 남았을 정도로 괴멸적인 타격을 받았죠. 4개 사단도 안 되는 군사만 남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김일성은 절망했고 또 다른 초조해진 이가 있었으니 바로 스탈린이었죠. 자기가 북한의 남침을 허락했는데 북한 인민군이 박살이 나버리니 소련의 위신은 만신창이가 될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스탈린은 플랜 B를 실행에 옮기는데 중국을 꼬드긴 것이었죠. 소련 자신이 군대를 보내면 미국과 직접 대적하는 것이니 3차 대전을 원하지 않고서야 불가능했고 때문에 같은 공산국가인 중국을 시켜서 대리전쟁을 치르려 했던 것이죠. 그런데 중국도 이를 모를 리 없었고 꼬붕짓을 시키는 소련을 못마땅하게 여겼는데 하지만 스탈린은 말 안 들으면 북한 망명정부를 중국에 세우고 경제적 부담을 떠안게 하겠다며 중국을 압박했고 소련과 중국은 양측 대표끼리의 은밀한 회의를 통해 결국 중국 인민지원군, 즉 중공군을 개입시키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1950년 10월 18일 30만에 달하는 중공군이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로 진입했습니다. 북한 인민군 복장으로 위장한 중공군은 10월 25일 첫 공세를 벌였는데 압록강 근처에 있는 온정리에서 국군과 중공군이 맞닥뜨려 첫 전투가 벌어졌죠. 이 전투는 비교적 소규모였고 곧 종료되었는데 전투 이후 시신과 포로를 점검한 결과 이것은 중공군이며 중국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미군은 또 실수를 저지릅니다. 미국은 현실을 부정하며 이들은 북한을 돕는 일부 병력이지 정식 중공군이 아니라고 본 것이었죠. 즉 중공군 개입을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한창 승기를 잡고 있었는데 그 분위기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맥아더는 어차피 중공군이 맞다고 하더라도 중공군 따위는 미군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죠. 왜냐하면 중공군은 공군이 아예 없었고
탱크나 자주포 등 기갑부대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중공군이 가진 것은 오로지 알보병과 박격포뿐이었죠. 반면 미군은 2차 대전에서 대활약한 셔먼 전차 그리고 퍼싱 전차 등 강력한 기계화 부대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공군의 지원은 덤이었고 중공군은 이들의 밥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투가 벌어지자 이 환상은 박살이 나버리니 중공군은 엄청난 전략과 숫자로 이 기계화 부대를 쌈싸먹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불과 11일 만에 유엔군은 1만 5천이나 손실되어버렸을 정도였죠.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하니 우선 중공군은 공군이 활약할 수 없는 밤중에만 공격을 했습니다. 그렇게 미군의 공중폭격을 피했고 보병들이 달빛을 조명삼아 유엔군 진지로 쳐들어갔는데 여기서 중공군은 뛰어난 지략을 보였죠. 일단 병력을 둘로 나누고 전진하되 음산한 소리에 나팔과 피리를 불고 꽹과리를 치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유엔군에게 이것은 사방에서 중공군이 쳐들어오는 것으로 보였고 기관총의 엄호 가운데 중공군은 진지 코앞까지 접근합니다. 그리고 접근해 성공하면 일제히 수류탄을 던졌죠. 수류탄이 쏟아지니 유엔군은 혼비백산했고 이때 중공군은 일제히 돌격하여 백병전을 벌였죠. 특히 중공군은 적 기계화 부대가 위치한 후방에서 백병전을 많이 벌였는데 이렇게 되면 탱크와 대포를 쓸 수가 없으니 기계화 부대는 무력화되었죠. 이 단계까지 오면 중공군은 엄청난 물량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포위된 유엔군을 섬멸해버렸습니다. 특히 중공군은 한국군을 주 목표로 삼았는데 갓 창설된 한국군에 비해서 당시 중공군은 수십 년간 전쟁으로 단련되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수월했기 때문이죠. 한국군은 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렇게 1950년 11월 5일 중공군의 1차 공세가 끝났고 중공군은 1만이 사상된 반면 유엔군은 1만 5천이 손실되었으며 압록강 인근에서 청천강 이남으로 유엔군은 밀려나게 되었죠. 그러나 상황이 이렇게 되었음에도 유엔 사령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유엔군 총사령관 맥아더 장군은 여전히 중공군을 과소평가하며 크리스마스 전까지 전쟁을 끝내 장병들이 집에서 성탄절을 보내게 해주겠다 라며 호언장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야무진 착각에 불과했습니다. 중공군은 20일 뒤 이번엔 3개 군을 더 투입시켜 총 9개 군으로 2차 침공을 벌였고 단순하지만 강력한 인해 전술의 파괴력에 유엔군은 또 한 번 속수무책으로 패퇴했죠. 특히 중공군은 엄청난 인민 웨이브를 통해 포위한 진지는 반드시 다 섬멸해버렸고 이에 아연실색한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 38선 이남으로 후퇴하고 유엔군 3만 6천이 손실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때 그 유명한 흥남 철수가 이루어졌죠. 영화 국제시장 첫 신에도 나오는 그 사건입니다. 이때 북한은 빼앗겼던 지역을 대부분 회복했고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었죠. 이런 대성공에 중국의 수장 마오쩌둥은 쾌제를 부르며 더더욱 진격하라고 요구했는데 그렇게 1950년의 마지막 날 3차 공세가 이루어졌죠. 사실 3차 공세는 중공군에게도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계속된 진격으로 지치기도 했고 유엔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후퇴한 탓에 중공군 보급선이 길어졌던 것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달구지와 손수레로 보급을 하던 중공군이었으니 그러나 이들은 주도면밀하게 작전 성과를 분석하며 발전해 나갔고 결국 중공군은 38선보다 남하하여 37도선까지 진격하는 대성과를 냈습니다. 이때 유명한 일사후퇴가 이루어졌고 대한민국은 서울을 다시 빼앗기게 되었죠. 한편 이 소식을 들은 미 사령부는 경악했고 유엔군의 사기는 그야말로 바닥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오죽하면 콜린스 미 육군참모총장이 나서서 한반도에서 미군 철수 문제를 건의할 정도였습니다. 콜린스는 철수 긴급계획을 세우고 철수 함정 준비 지시까지 내린 상태 이렇게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한다는 소식은 마오쩌둥에게도 들어갔고 마오쩌둥은 그렇다면 지금이 몰아붙일 절호의 기회다 미군을 완전히 한반도에서 몰아내자 라고 선언하죠. 6.25 전쟁 사상 최악의 위기 중 하나였던 상황. 그런데 이때 혜성같이 등장하여 한국을 구원해주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미국의 리지웨이 중장이었습니다. 전임 사령관 워커 중장이 사고로 죽고 후임으로 리지웨이가 미 8군 사령관이 되었던 것인데 당시 미 육군 최고의 인재였던 그는 사령관에 오르고 보니 완전히 패배주의가 만연한 유엔군을 발견하게 되었고 리지웨이는 이런 사기로는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다고 판단 대대적으로 유엔군의 사기 진작 작업을 벌였죠. 그는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투쟁이라는 기존의 껍데기뿐인 교리에서 벗어나 소대원들은 소대장을 위해 소대장과 중대장은 그 부대의 명예를 위해 라는 새로운 지침을 내리는 동시에 리지웨이 본인이 직접
정찰기를 타고 적진으로 들어가 형세를 살피는 대담함을 보였죠. 이런 리지웨이의 카리스마에 유엔군의 사기는 진작되었고, 그리고 리지웨이는 정찰 결과 뜻밖의 성과를 내는데 아직 중공군의 주력은 한강도 넘지 못했다는 비밀 정보를 알아냈던 것이고, 이 정보를 토대로 콜린스 미 육군 참모총장을 설득, 콜린스는 미군의 철수 계획을 철회했죠. 정보를 듣고 유엔군도 안심하며 사기가 올랐고, 다시금 반격의 기치를 들어올렸습니다. 그렇게 리지웨이의 지도 아래 유엔군은 중공군에게 대대적으로 반격을 가하려 하는데, 리지웨이는 반드시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 중공군을 철저히 분석했죠. 그 결과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유엔군이 처음 공격받을 때도, 2차 공세로 청천강으로 후퇴했을 때도, 3차 공세 때도 중공군은 8일간 공격하다 홀연히 중단했었는데, 달구지로 운영되는 중공군의 열악한 보급으로는 불과 8일 정도의 식량과 총탄만을 보급 가능하여 그때가 지나면 항상 공세가 중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기로 했고, 또한 시간이 지나자 중공군의 인해 전술에 유엔군도 익숙해져가고 있었고, 미군 사령부가 중국 전술을 연구하기 시작하며 전술도 대비를 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준비 끝에 리지웨이는 대반격을 시작하니 이른바 썬더볼트 작전이었죠. 벼락같이 몰아붙여 중공군을 확실하게 섬멸하고 빼앗긴 영토를 되찾는 작전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역습에 중공군은 당황했죠. 유엔군은 잘해야 2월이 넘어서야 공세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방심한 중공군은 철저히 준비된 유엔군에게 짓밟히게 되었고, 유엔군은 습득한 중공군의 8일 리미트를 적극 활용, 중공군을 깨부수며 진격했죠. 그 결과 관악산을 수복하며 다시 한강 남쪽까지 진격하는 쾌거를 이룹니다. 리지웨이의 역공이 적중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가만히 있을 중공군이 아니었습니다. 화가 난 중공군은 2월 11일 4차 공세를 시작하며 역습을 가했죠. 그리고 경기도 양평에서 그 유명한 지평리 전투가 벌어졌는데, 때는 1951년 초 6.25 전쟁이 중공군에게 밀리고 있을 무렵 미 8군 사령관에 취임한 미국의 리지웨이 중장. 그는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킨 뒤 썬더볼트 작전으로 중공군에게 일격을 먹이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에 중공군은 가만히 있지 않았고 지평리에서 유엔군에게 반격을 가하는데, 중공군은 유엔군에게 인해 전술, 나팔소리, 호각, 꽹과리 죄다 동원하여 총공세를 퍼부었죠. 지금까지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안 무너진 진지가 없었기도 하고, 중공군이 2만 5천, 유엔군이 4,500명으로 전력도 우위에 있는 상황, 중공군은 아주 쏟아 부으며 밀어붙였는데, 그러나 미군과 프랑스군으로 구성된 유엔군은 연대장이 총상을 입고 백병전까지 간 끝에 중공군의 파상 공세를 격퇴하는 데 성공했죠. 참고로 전투 도중 리지웨이는 직접 이곳에 와서 사기를 돋구고 가서 유엔군은 더 힘내서 싸울 수 있었습니다. 지평리 전투는 인해 전술을 방어 진지에서 물리친 최초의 전투였고, 중공군의 4차 공세는 이 지평리에서 좌절되었죠. 이 다음은 유엔군에게 순조로웠습니다. 3월에는 일사 후퇴 후 2개월여 만에 서울을 재수복했고, 4월에는 유엔군이 충계 공세를 벌여 38선을 다시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 일련의 전투들에서 중공군은 5만 명이나 상실하게 되었죠. 이때 중공군 사령관 펑더화이는 사태에 극도로 위기감을 느꼈고, 극비리에 베이징으로 건너가 마오쩌둥을 만나서 이를 타개할 방안을 구상합니다. 그 결과 무시무시한 계획이 이반되니 다음 5차 공세, 이른바 춘계 공세 때는 무려 54만의 군사를 동원해 수만의 적을 섬멸하고 남진을 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되자 상황이 중국에게 미소를 지어주었던 게 잘 나가던 유엔군의 파동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4월 11일 맥아더가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되어 버린 것이었죠. 맥아더는 그 시기쯤 만주의 핵폭격을 주장하는 등 중국으로 전쟁을 확대하자고 했기 때문에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전쟁이 3차 대전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했고 맥아더를 해임한 것이었죠. 맥아더의 빈 자리는 리지웨이가 유엔군 총사령관으로 승진함으로써 메꿔졌고, 리지웨이가 맡았던 미 8군 사령관에는 후임으로 벤 플리트 중장이 임명되었죠. 물론 리지웨이가 승전한 건 좋은 일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지도부 재편은 유엔군에게 혼란을 가져다 주기 충분했죠. 중국에게는 이보다 더 공격에 적기일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리지웨이의 후임인 벤 플리트 중장 또한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맥아더 해임을 전후하여 미국은 전쟁의 목표를 적을 최대한 많이 섬멸하고 피해를
색깔을 입히는 진지전으로 선회했는데 이에 벤플리트는 이 선멸의 포커스를 두고 강력한 무언가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중공군은 춘계 공세를 시작하죠. 그런데 중공군은 여기서 유례없는 폭탄 세례에 시달려야 했으니 벤플리트는 선멸을 위해 엄청난 양의 포탄과 네이팜탄을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정량의 몇 배나 되는 포탄을 쏟아 부었는데 유엔군은 무려 몇 시간 동안 1만 발 이상의 포탄과 폭탄을 쏴제꼈고 그중 미 제3사단에서는 한 개 포병대대가 수시간 만에 1만 발의 포탄을 쏘았을 정도였죠. 중공군은 추풍 낙엽처럼 쓰러져 갔습니다. 하지만 중공군의 숫자는 포탄이 커버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았죠. 인해 전술로 몰아붙인 중공군은 꾸역꾸역 진격하여 4월 22일 경기도 가평의 사창리에서 유엔군과 맞부딪히는데 중공군은 그간의 전략을 총동원해 유엔군을 밀어붙였죠. 특히 하필 사창리에는 경험이 없는 한국군 신병이 많았는데 이들은 중공군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도주했고 이 때문에 미군의 포격에도 차질이 빚어져 결국 전투는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도망친 한국군은 국군 제6사단 때문에 파란 별 청성부대였던 6사단은 미군에게 겁쟁이 블루스타라는 조롱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에 벤플리트 사령관도 제6사단의 사단장을 불러서 고함을 쳤는데 그런데 당시 6사단 사단장이었던 장도영 준장은 이번 전투에서는 졌지만 다음 전투 때 반드시 이를 서륙하겠다 라며 투지를 불태웠죠. 그리고 6사단의 정보주임, 작전주임, 심지어는 대대장까지 죄다 물갈이를 하며 청성부대 6사단을 완전히 재편했고 병사들에게 너희는 오명을 씻기 위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야 한다 라며 투지를 불태웠죠. 그리고 5월 18일 중공군이 양평의 용문산으로 쳐들어왔는데 이때 6사단은 선봉에 발탁되어 진지를 구축하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장도영 준장은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주저항선은 따로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앞에다가 6사단 제2연대를 배치했던 것이었죠. 이렇게 너무 돌출되어 있으니 미 육군 고문관도 이를 만류하며 주저항선 이남으로 철수를 권고했죠. 그러나 장도영 준장은 움직이지 않았고 마침내 전투는 시작되었습니다. 중공군은 당연히 툭 튀어나온 제2연대를 공격하는데 싸우다가 2연대는 결국 약간 뒤로 후퇴했죠. 하지만 그곳도 여전히 주저항선 훨씬 앞에 돌출부였는데 여기서 장도영 준장은 죽음을 각오 하고 싸우라며 후퇴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중공군은 미친 듯이 제2연대를 공격했는데 제2연대는 연대 본부가 공격받고 대대장이 수류탄에 의식불명이 되는 상태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장렬히 공격을 버텨냈죠. 그러자 유엔군도 어모포격을 가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니 중공군은 착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필사적으로 저항하는 걸 보니 이곳이 주저항선이구나 라고 판단한 것이었죠. 그래서 중공군은 3개 사단을 동원해 제2연대를 공격했는데 주저항선이 아닌 곳에 공세를 펼쳤으니 공격은 매우 비효율적이었을 뿐더러 제2연대의 고군분투 그리고 유엔군이 하루 3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으며 지원을 한 끝에 중공군의 4차례에 걸친 공세가 모조리 실패해버립니다. 2연대의 필사적 저항이 변수를 만들어낸 것이었죠. 그리고 개전 이틀 뒤인 20일 사기가 충천한 나머지 국군연대가 중공군에게 반격을 개시합니다. 유엔군 역시 총공세를 펼쳤죠. 결국 중공군은 우왕좌왕 하다 후퇴하는데 강원도 화천군에 있는 화천호까지 추격한 끝에 유엔군은 정규 1개 사단의 중공군을 사실상 전멸시켜버렸습니다. 중공군을 화천호수에 수장시킨 전공을 기려 전쟁이 끝난 이후 이승만 대통령은 이 화천호를 오랑캐를 격파했다는 뜻으로 8호호로 개명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들에 힘입어 중공군의 야심찬 춘계 공세도 결국 끝이 나버리는데 중국은 37도선 이남까지 유엔군을 몰아붙인다는 목표를 끝내 달성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5월 하순에는 중공군은 패주하고 유엔군이 추격하는 그림이 되었는데 중공군은 총 10만 이상을 상실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죠. 한편 멀리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스탈린은 안달이 나며 위기감을 느꼈고 마오쩌둥에게 어떠한 경우에도 북쪽으로 후퇴하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았죠. 결국 후퇴도 힘드니 중공군의 목표는 이제 공세는 이쯤 하고 지금 확보한 곳만 잘 유지하자라는 방어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유엔군의 목표도 같았죠. 지금 전황은 확실히 유엔군에게 유리하긴 했지만 또 북진을 하기에는 너무 예상 손실이 컸죠. 맥아더라면 북진을 주장했을지 모르겠으나 맥아더가 해임된 상황에서 미 트루먼 행정부는 현 상태를 유지하자고 했고 똑같이 방어전을 펼친 것이었죠. 그렇게 양측은 자리를 지키며 지루한 공방전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때가 휴전협상이라는 카드가 등장하는 시점이기도 했는데 이대로 소모만 한다면 결국 중국과 북한만 막대한 물자를 소비하게 되는 것이었죠.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김일성은 이 공방전은 중국과 북한에게 손해라며 소련을 설득했고, 스탈린은 결국 1951년 6월 13일 돌연 정전협정이 현 시점에서 유익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전문을 발표했죠. 이제 양측 다 할 만큼 했으니 정전협정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판문점 지역에서 휴전협정이 시작되었는데, 협정은 순항하는 듯 했으나 한 가지 문제가 발목을 잡았죠. 포로 석방 문제를 두고 공산 측과 자유 측 간의 갈등이 빚어진 것이었죠. 유엔군은 많은 중공군과 북한 인민군을 포로로 잡고 있었는데, 포로로 잡힌 이들 중에서는 사실은 공산주의를 따르지 않고 억지로 끌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반공포로라고 하는데, 이들은 포로에서 풀려나도 공산권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죠. 그래서 유엔은 포로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자고 했는데, 하지만 공산권은 귀중한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원치 않았고, 포로의 의사 상관없이 무조건 송환하라는 입장을 고수했죠. 이에 휴전협상은 물꼬가 트이지 않고 지지부진했고, 협상이 이렇게 시간을 끄는 동안 양측은 계속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휴전되었을 때 한 뼘이라도 더 많은 땅을 차지해놓기 위해 양군 간의 치열한 고지전이 벌어진 것이었죠. 이때 강원도 철원에서의 백마고지 전투, 강원도에서의 피해능선 전투가 이루어지는 등 정말 고지 하나를 뺏고 뺏기며 엄청난 피를 흘렸죠. 그렇게 협상은 지지부진하고 공방전은 1953년까지 계속되었는데, 1953년 3월 5일 스탈린이 사망하자 협상은 급물살을 타게 됩니다. 사실 스탈린이 일부러 협상을 끌었던 정황이 있었던 것이, 어쨌든 소련은 전혀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고 중공군과 북한군이 미군을 처리해주니 소련으로서는 땡큐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스탈린은 죽었고 휴전협정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상황, 휴전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어떻게든 영토를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양측은 혈전을 벌였는데, 이때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강원도 화천군에서의 금성 전투였습니다. 김일성은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뭐라도 건지려고 했고, 그 결과 눈에 들어온 것이 화천 수력발전소가 있는 금성 쪽이었죠. 이 발전소는 남한 전력 수요의 30%를 생산할 수 있던 엄청난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래서 금성으로 중공군 21만이 쳐들어오며 엄청난 대공세를 펼쳤는데, 유엔군은 여기서 4km나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발전소가 있던 화천호는 끝끝내 지켜냈고, 알토란이었던 철원평야도 보존하는 데 성공했으며, 오히려 국군이 반격을 가해 금성천 남단까지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렇게 화천호 전체가 남한령이 되었고, 중공군은 이때 전투를 단념함으로써 우리나라는 화천호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활약으로 휴전선은 35km나 끌어올려질 수 있었죠. 그렇게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체결되어 한국전쟁은 휴전이 되었습니다. 휴전협정 직전 양측의 병력 규모는 이러했죠. 중공군은 120만 대군이 있었고, 북한군은 최대 45만, 그리고 유엔군은 총 90만이 있었고, 이 중 한국군이 60만, 미군이 30만이었습니다. 양측 총 250만의 대군이 참가한 한국전쟁이 휴전되는 순간이었죠. 이렇게 한국전쟁은 마무리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아픔은 씻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공군을 중심으로 한국전쟁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중공군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을 잘 알게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6.25 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을 수호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별 역사였습니다.